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따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현장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은요,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의 대토 물건입니다. 상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농림지역으로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다가 대토용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림지역을 구분할 때 농업보호구역과 농업 진흥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농림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보존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이용 및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최대한도 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시, 도시, 군 조례로 정하며,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을 목적으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대토를 목적으로 소개를 드리니, 보상받으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따라입니다. 네. 이번 물건도 대토 물건인데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지역만 조금 틀리지, 이것도 대토용으로다가 농림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진흥구역입니다. 이것도 대토용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보상받는 분들이 잘 보셨다가 대토용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